자, 오늘 굉장히 오늘 말씀 오늘 착각이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미니카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거나 또 좀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초반부 때문에 그래요. 초반부에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적당히 잘 섞여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얼핏 보기에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죠? 네.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딱 뽑아서 보는 것도 이렇게 그 부분을 특별히 연구하는 데는 좋지만은 그 부분의 앞뒤를 좀 잘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이 말 다음에 했고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전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법을 배울 때 그 우리 형법 교수님 맨 첫 시간에 해주신 말이에요. 법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해석하면 해석해가 될 일이 아니고 그 목적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의 의미
법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준 게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앞에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어. 개는 안 됩니다. 개는 출입금지.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 개의 출입금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 그럼 곰은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식당 주인이 바보냐? 그러겠지. 개는 안 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동물은 안 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그냥 그 동물의 대명사로 개를 뽑았을 뿐이야. 개, 고양이 다 포함되는 거야. 사람만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도 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 법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막 이제 감론을 막 하면은 이제 앞에 총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그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다 앞에 총론이 있고 종칙이 있고 각칙이 있거든요. 저 법학 강의를 또 하죠. 종칙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각칙은 뭐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각각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손해배상, 뭐 채무불이행, 뭐 불법행위, 배상청구, 뭐 저당권, 담보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민법 각칙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총칙은 이 각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을 쫙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칙에 가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각칙에 해당하는 각칙에 사람이라고 다 튀어나오면은 여기 총칙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총칙에서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도 세상 법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왜 이 말을 썼는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파악을 해야만이 사실 그 진짜 진정한 의미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13장의 권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3장이 초반부는 권세를 다루고 있죠. 근데 후반부는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특히 마지막 절이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 안에서 생각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처음에 이제 13장 1절에 의문의 여지 없이 딱 그렇게 박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1차원이는 되시고 되시지만 우리가 2차원이는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런 말씀 방금 기억나세요? 워낙 좀 어려워. 제가 좀 어렵게 자꾸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한테 로마서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한 거를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어려우신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 그렇다고 세상 모든 이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ICC도 만들었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나 그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에 다스리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거기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허락을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다 나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3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뭔지 아세요?
족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족보가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 낳고 낳고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족보가 대부분인데 누가복음 3장은 거꾸로입니다.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 그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가복음 3장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윗사람을 블레임하고 윗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반항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럼 그 윗사람한테 권한을 준 그 윗 정부에게 그 윗 그 권세에게 또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말하자면은 내가 퀸즐랜드 주 정부에 반항해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호주 연방 정부에 반항한다는 뜻도 돼요. 왜냐면 호주 연방 정부가 퀸즐랜드 주 정부에 자치권을 줘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쭉쭉 권세를 잡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딱 도달하는 권세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권세를 다 이렇게 있도록 허락해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록 완전히 다 그 지금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허락으로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거기에다가 복종을 해라라고 아멘. 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이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잘 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설교가 좋으신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성경책을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설명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주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악보대 위에 의자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 그러면은 듣고 아 성경책 이렇게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좀 그 약간 헷갈리게 설교를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근데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깊은 것을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러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쥐약인 철학을 하셨더라고. 전 진짜 철학은 죽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철학을 한 사람들은 그 아시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형이하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형이상학은 문과고 형이하학은 이과예요. 근데 형이상학 문과 쪽에 최고봉을 찍는 데가 철학입니다. 필로소피. 뭐든지 대학도 저도 법을 했는데 법도 법철학이 있더라고요. 리걸 필로소피가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지나 어려운지. 아니 법만 하면 안 돼. 지금 법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법 외우고 법 이해하기도 바쁘구만은. 왜 법이 무엇인가, 왜 법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법이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아주 추상적인 문제를 치고받는 거야. 정말 죽을 뻔했는데 철학은 그런 걸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깊이 푸시더라고.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철학도 잘하니까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도록 권세를
뭐 그게 부모가 되든 목사님, 주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신앙의 신앙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교사나 이렇게 뭐 위 사람을 윗권세를 해놓는 이유는 그 윗권세가 꼭 완벽하게 100% 잘하기 때문에 라기보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가 엄마랑 한 며칠 전에 여기 영화를 봤거든요. 엄마가 재밌다고 보자 보자고 맨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안 보다가 그날은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봤어. 제목이 Leap of Faith라고 믿음의 점프, 믿음의 이렇게 큰 걸음을 뛰는 이런 영화인데 진짜 옛날 영화예요. 얼마나 옛날 영화냐면은 그 리암 니슨 날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분이거든요.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주인공이고 테이큰 요즘은 테이큰 영화 주인공이고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 목소리 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번에 우리나라 인천상륙작전 영화에서 맥아더 장군으로 나온다고 하더라. 근데 한 20분 나온다네. 영화 시간 중에. 그래가 리암 니슨 보러 갈 생각으로 영화 볼 거라면 집어치우십시오. 거의 안 나옵니다.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뭐 그 이번에 인천상륙작전 그거 보면 진짜 그 당시 맥아더 장군과 완전 판박일 정도로 늙으셨어. 주름살이 이렇게 가시면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영화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분이 정말 탱탱한 꽃미남 청년이야. 야, 저 영화 대체 언제 찍은 거냐 막 이랬는데 저 컴퓨터 다루는데 보면은 컴퓨터가 윈도우가 아니에요. 도스 시절이야. 아. 그런 시대 배경 뭐 그래도 뭐 1990년대지 그래봤자 1990년대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가 주인공이 사기꾼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영화 할렐루야라고 약간 할렐루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할렐루야보다 좀 더 스케일이 커. 좀 더 스케일이 크면서 좀 더 이렇게 웃겨.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 목사가 자기는 사기를 치는지 알아. 사기를 치는지 알면서 그냥 완전 쇼로 막 예수님 찬양한다 하고 완전 막 이렇게 막 베니 목사님 하시면 완전 막 쓰러뜨리고 다 해. 근데 신기하게 사기꾼이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넘어가. 그러면서 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식으로 하면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기꾼 목사하고 그 사기꾼 목사를 딱 도와주는 완전 그 여자가 한 명 있어. 컴퓨터 천재 여자가 한 명 있어. 이 여자하고 그 또 버스 몰고 다니는 팀장하고 완전 수뇌부가 딱 몇 명 있거든요. 그 수뇌부는 완전 다 사기라는 걸 알아. 서로 이렇게 막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 목사님 그 사기꾼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 청중들 사이에서 아 당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죠 막 이렇게 막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서 알아맞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 다 미리 듣고 미리 다 종이 쪽지를 적어줘.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적고 받은 거를 이렇게 귀에 이어폰 꽂고 여자가 컴퓨터로 다 말해주면서 막 하는 건데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면 완전 쪽집게 점쟁이 같지 다 알아맞히고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수뇌부는 완전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성가대 하면서 같이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 세우고 그 사람들은 또 제법 신실해. 나름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온 그냥 부흥에 참석한다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다들 신실해. 정말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 와가지고 사기꾼 목사 쇼를 보면서 근데 자기들은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쇼인데도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진짜 기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놀라는 게 이 목사야. 목사 자기가 제일 놀래.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그랬어.
하나님 이름 팔아가 사기 치다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보이니까 자기가 제일 얼어버리는구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사기를 그만두고 이렇게 떠나는 걸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 내내 그 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땡큐 지저스야. 근데 다 쇼야. 다 쇼로 땡큐 지저스야.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면서 그 마을이 비가 정말 5년째 안 와가지고 5년째 농사를 망치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떠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완전 기적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 비를 보면서 땡큐 지저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진짜.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기서 제일 구하려고 하시는 사람이 저 목사구나. 아멘.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고 나머 이미 기적 자기 믿음으로 다 일어나. 근데 목사가 제일 안 돼. 하나님 저도 저런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막 했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교회도 사실 그런 게 많고 권세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상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썩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썩은 거를 확 뒤엎지 않고 이 썩어가는 세상을 자꾸 이렇게 고치기만 하시면서 최대한 막기만 하시면서 지금 냅두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썩어가고 그 이상한 권세 밑에 있으면은 괴롭잖아. 그죠? 괴롭죠. 거기서 그 사기꾼 목사하고 있으면서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기꾼 목사 바로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건 컴퓨터 독사 여자. 제일 힘들어해요, 좀. 왜냐면 자기는 다 보면서 근데 자기가 돕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목사를 도와주고 따라주고 해줘야 되니까. 진짜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권세에 그렇게 복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말하자면 그 목사도 나름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요. 그 여자가 그래. 막 이제 그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밝혀내려고 쫓아다니는 경찰 보안관이 그 리암 니슨이거든요. 정의에. 그 리암 니슨한테 그러거든요. 이 사람 과거는 이 사람이 진짜 복면 마스크 해가지고 라이플들 총 들고 무장 강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과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그냥 페리테일 동화를 좀 파는 것 뿐이라고. 그 정도가 뭐 어때서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제일 괴로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막 따라주고 맞춰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고 아멘. 남을 이해하고 남을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하고 이 보안관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그렇게 좋은 남자도 잡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부조리한, 때로는 부조리한 저런 게 내 상사라니 싶은 상사가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저런 게 내 남편이라니 싶을 때도 많고 아니면은 내 부모가 왜 저래? 내지는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이제 하면 진짜 힘들어. 많이 힘들다네요. 막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나 말하자면은 그 남편이나 뭐 그런 윗사람을 바로 처리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할 거고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고 있어. 그 영화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그 목사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 와중에서 또 그 전체 회중도 다 은혜를 주는 거야. 아멘. 기적 일으키고 막 예수님 상이 눈 뜨고 예수님 상이 눈을 뜨거든요. 처음에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 나가지고 뭐 수녀님들 다 단체로 구원에 참석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아픔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내 정신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 정신으로 빡 돌지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까지 사랑했다고 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데 또 못하겠다고 빼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아멘. 하게 되잖아.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말도 안 되는 이때에 특히 로마 이 시대에 로마서 쓰는 이 시대에 세상 권세라고 하면은 종과 노예와 주인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죠? 노예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옛날에 노예제도 있을 때는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는 찬송했다 막 이런 이상한 말도 하겠어. 그래서 노예제도는 있어야 된다. 종들한테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엔 그게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그 사도 바울 혼자서 깨뜨릴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노예제도 없앴는데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넘게 걸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회가 현상이 이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는 너희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찬성을 안 했다는 게 표가 나는 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같은 경우 저 빌레몬서가 그거예요.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주거든요. 편지를 써준 게 그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이 네 옛날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그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은 저 완전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더한 형벌에 받는데 그러지 말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마치 네가 나를 대접하듯이 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절대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찬성하지 않은 이 말하자면은 권세, 세상 권세 관계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 로마서를 쓸 때가 이 말하자면은 아직 로마의 그 핍박이 완전 복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핍박이 완전 없지는 또 않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껄끄럽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세상이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숙여주고 너희가 참아주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해라.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의 빚이 저쪽에다가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아멘.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은 사랑 외에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파이어 프루프라고 영화 재밌는 거 있지만 거기서 보면 막 남자가 여자 그 이혼하려고 하는 여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처음 20일은 그냥 건성으로 하잖아. 하라는 것들 완전 딱 그냥 그 암기하듯이 그냥 뭐 저 선물 사주기 이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아, 아니한테 선물 사려고 하는데요. 뭐 얼마짜리 있어요? 아, 40불 너무 비싸. 20불짜리로. 그러니까 선물 사주라고 하니까 못 죽어서 사주는 거야. 뭐 그래가 보면은 막 진짜 이상한 들꽃 꺾어 온 것 같은 들꽃 꺾어는 그거보다 낫겠더라. 그런 이상한 꽃다발 하나 보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반 넘어가면 남자가 진짜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제대로 하잖아요.
그 중반 넘어갈 때 그 흑인 동료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자는 건성으로 행동 모션만 취하면 다 알아본다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본다고. 저게 모션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하트가 있는 건지 다 알아본다면서. 근데 그건 남자도 다 알아봐요. 그죠? 남자로 못 알아보겠어요. 사람 남자는 조금 몰라요. 남자는 조금 마음이 건더그러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냥 법으로 완전 강박관념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고, 뭐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하고, 그렇게 모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안 와도 좋아. 교회 안 와도 집에서 혼자 기도만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잘합니다. 하나님 아이 그냥 영의 세계에 계신, 우리 마음과 같은 세계에 계신데 하나님한테 오히려 우리 육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세상 권세에 위에 있는 이 부조리한 권세를 복종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절대 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도 할 수 없었고 정말 온 세상 사람이, 지금도 온 세상 사람이 많이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내에서도 많이들 시도하고 있어요. 뭐 이거 하기 저거 하기 뭐 막 이렇게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해가지고 막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하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못하는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파이어 프로페서도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결혼 상담사, 가정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못한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랑 탱크예요. 사랑을 받아서 저장하고 싶은 사랑 탱크가 있지. 그 사랑 탱크가 꽉 차 있으면은 거기서 좀 나눠줄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가는 파이프만 있지 거기서 자체 물을 생산해내는 건 없습니다. 자체 사랑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아멘. 그럼 받는 건 어디서 받느냐? 받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아멘. 받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사랑을 주니까 너도 나한테 사랑을 줘.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 진짜, 저, 우리 전기도 그렇죠? 전기는 발전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멘. 발전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콘센트로 그냥 뽑아 쓰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진 않잖아. 사랑도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한테, 사랑이 그냥 자체 생성되시는 분, 그 근원한테서부터 받아야지. 저쪽 탱크 자꾸 뽑아 쓰다가 저쪽 마른다니까. 저쪽,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쪽이 마르면은 내 삶이 고달파집니다. 저쪽이 마르면 저쪽이 저쪽만 힘들다. 그럼 상관없어, 솔직히. 막 니 힘들든가 말든가. 진짜 못된 마음 먹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이 사랑 탱크가 비잖아요. 그럼 괜히 까칠해져. 괜히 짜증내. 괜히 막 팅팅거려. 그럼 내가 힘들어요. 아니면 그것 더 하면은 막 진짜 아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들 잘만 살아주십시오. 자기 믿음 관리 잘하고. 잘 살아주시면은, 잘 행복하게 살아주시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왜냐? 그게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가가 기도해줘야 되니까. 아, 싫다는 건 아닌데. 잘, 기왕이면은 건강한 게 낫잖아요. 건강하고 우리도 그냥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낫지. 진짜 수술하면은 수술 시켜주는 거는 별 상관없어. 그렇지만 수술 받는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 그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때가 가까워진다. 때가 가까워진다. 이 하나님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요즘 문득 생각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그렇다네요. 딱 두 가지래요. 현재 날, current days, 현재 시간이 있고 days to come, 언젠가 올 날이 있다고 합니다. Next age, 다음 시대. 그러니까 current age가 있고 next age가 있어요. 근데 next age, 다음 시대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음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파 생각이 그렇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이 next age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근데 next age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열리진 않았어. next age가. 완전히 열리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 열립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가 왔는데 아직 안 온. 우리 구원하고 똑같은 이 상태가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사이를 미스테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복음의 미스테리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초림이고 재림이고 재림 아직 안 하셨지만은 초림하신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올 세상이 왔어요. 이미. 아멘. 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마지막 때로 진입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세계가 지금 왔다 이미. 그 시대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하고 이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로마 13장이거든요. 13장 13절. 이 하지 말라는 이것들이 다 우리 육체에 속한 일이었잖아요. 육체라기보다 우리 옛날 자신. 예수님 없던 옛날 내 모습. 옛날 내 모습 하면은 요거 다 튀어나옵니다. 나는 이래 안 해. 장담해 볼래요? 내게 볼래요? 나도 나 자신을 내기 못해요. 제가 말했죠.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 원래 그런 성격 맞거든. 원래 너는 그런 성격이거든. 내가 니하고 워낙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니가 내 성격을 니 성격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은 니 오리지널 성격 다 튀어나오면 니 어째 되는지 한번 볼래?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리지널. 네.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누군가와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동화되잖아. 동화되가 그 사람이 거의 나인 양 문제 되잖아. 그게 사랑이라네. 얼마 전에 엄마가 유튜브로 봤는데 사랑은 유대 히브리 말로 사랑은 그 뜻이래요. 계속 줘서 히브리 말로 사랑이 아하브거든요. 근데 아가 아라는 게 알렙이라는 단 그 알파벳인데 이 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브 이 해가 들어요. 해라는 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을 준다. 이게 사랑이래요. 사실. 사랑의 진짜 의미가. 그래서 유대 라비 목사님 그랬대.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사랑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사랑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랑 그것도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 하나님을 주는 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잖아요. 전부 다 주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랬대요. 하나님, 사랑은 A가 B한테 자꾸 주는 거래요. B한테 받을 거 계산 안 하고. 계속 줘가지고, 나중에는 A가 A인지 B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A와 B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의 하나가 돼버리는 그게 사랑이래요.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엄마하고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이유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맞춰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닮아가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일심동체 비슷한 지경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그 부부 사이는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근데 일심동체라는 그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사랑으로. 아멘. 그 사랑은 근데 누구한테서부터 온다? 하나님한테서, 예수님한테서부터 온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온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새로이 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결서에도 나와있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가 돌판에 법을 새기는 게 아니고 아예 너희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그대로 다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필립 만지거나 이렇게 셀리도 보면은 쟤네는 좋겠다. 몸에서 옷이 자체 생산되네. 이러는데. 옷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옷 입는 데 따라서 내가 되잖아요. 옛날에 특히 중세시대 때는 귀족 되는 거 간단했어요. 실크로 옷 입으면 돼. 네, 왜냐면은 그때 신분증 같은 거 없었거든요. 신분증이 아니고 그 옷감이 비싸니까 실크나 이런 좋은 것으로 탁 옷 입고 나가면 아 귀족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천민도 딱 저 주인 아가씨 옷 딱 한 번 훔쳐 입고 나가면 바로 귀족 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은 예수님 신분이 바로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령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신 율법의 완성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지킬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부조리한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부조리가 완전히 끝나요. 아멘. 그렇지만 재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랑을 이루라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허락을 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